안녕하세요. 문빔 라이프의 문빔입니다. 오늘은 자연 밸런싱 틀을 만들어 봤습니다. 밑판은 3D 프린터로 출력을 했고요. 홀더는 18650SMT 홀더를 사용했습니다. 간단하게 니켈을 깔고 홀더를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테스터기로 전도 테스트를 해보면은 잘 통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10개의 배터리를 극성만 잘 맞춰서 넣으면 자연 밸런싱이 가능합니다. 이 밸런싱 틀을 10개를 연결하면 100개의 배터리를 자연 밸런싱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10개의 배터리를 극성만 잘 맞춰서 이렇게 놔두고요.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할 경우 100개의 배터리를 한꺼번에 자연 밸런싱을 할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자연 밸런싱 틀을 제작하는 과정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제작과정 잘 보셨나요? 그럼 자연 밸런싱은 왜 하는 걸까요? 제가 자주 방문하는 카페에 문의를 해서 여러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다양한 의견들이 많았고, 정답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저의 경우에는 자연 방전율 체크를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영상을 보고 오실게요. 해당 배터리는 일주일 전에 스토리지 모드로 보관한 배터리입니다. 충전기를 통해서 3.65V로 충전해서 보관했지만, 보시다시피 전압이 일정하지를 않습니다. 배터리가 상태가 좋으면 그냥 놔둔다고 해서 방전이 되진 않지만, 배터리가 좋지 않으면 방전이 됩니다. 이런 배터리를 골라내기 위해서 충전을 해서 자연 방전 상태를 체크한 후에 팩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럼 자연 방전 상태를 확인하려면 충전 후 전압 체크를 해서 여기 표시되어 있는 방전 양처럼 일일이 적어놔야 합니다. 똑같이 3.65V로 충전을 해서 그 상태로 그대로 있어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전압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 밸런싱을 하면 50개, 100개의 배터리의 전압값을 동일하게 맞출 수 있고 일일이 다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자연 밸런싱을 하루 정도 해주면 배터리의 전압이 모두 동일하게 맞춰지고 그 전압값을 적어두고 배터리를 다시 빼서 자연 방전을 하게 됩니다. 자연 방전 후에 전압값의 변화가 크지 않은 배터리들을 모아서 팩 작업을 하면 효율이 좋은 배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보관한 배터리의 전압을 체크해 봤는데 전압값이 자신이 생각하는 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생각하면 자연 밸런싱을 생략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자연 밸런싱을 왜 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자연 밸런싱을 할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 밸런싱을 하게 되면은 전압이 높은 배터리에서 전압이 낮은 배터리로 전류가 흘러 동일한 전압값을 갖게 됩니다. 이때 전압값의 차이가 많이 나는 배터리들을 동시에 자연 밸런싱을 하게 되면 10A 이상의 높은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요. 그때 배터리 홀더에 연결된 니켈 등이나 배터리 홀더, 그리고 배터리에도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배터리 홀더 중에서는 스프링으로 된 홀더가 있는데요. 그 홀더의 경우 높은 전류값이 흐를 경우 스프링이 녹아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밸런싱을 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전압값을 충전기로 맞춰둔 후 작업을 하는 것이 배터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홀더나 니켈 등을 어느 정도 전류값까지는 버틸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비싸지만 이렇게 핀으로 된 SMT 배터리 홀더를 사용하고요. 0.15T 8mm 니켈의 배터리 홀더를 전부 납땜으로 연결했습니다. 오늘은 자연 밸런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밸런싱한 배터리로 팩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